안녕하세요, 유기비입니다. 오늘 살펴볼 것은 iOS 14에서 헤드폰 조절 기능인데요. 결국 등장한 것은 에어팟 프로입니다. 지난번 디에디트하고 iOS 14의 새로운 기능들을 살펴봤는데요. 제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은 헤드폰 조절 기능밖에 없습니다. 에어팟 프로가 ED27로 적용되면서 공간감 오디오 기능이 적용됐다는 얘기가 좀 있었는데요. 제가 실제로 이 에어팟 프로를 가지고 iOS 13과 iOS 14의 아이폰에서 돌비 애트모스 영상을 번갈아가면서 시청을 해봤는데 큰 차이가 느껴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에어팟 프로 ED27 버전에서는 공간감 오디오는 적용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헤드폰 어코모데이션, 한글로는 헤드폰 조절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건이 많아서 측정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이폰은 iOS 14로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고요. 헤드폰 조절 기능은 특이하게 설정에서 음악에 있진 않아요. 음악에 EQ나 사운드 자동 조절 기능은 있는데 헤드폰 조절 기능은 음악에 없습니다. 여기 손쉬운 성향에 들어가시면 오디오 시각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헤드폰 조절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 듣기 지원 기능을 보면 보청기기라는 항목도 있는데 제가 추측을 해보자면 나중에 이 에어팟 프로가 보청기처럼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보청기가 에어팟 프로의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을 사용자에 맞춰서 특정 주파수 대역만 볼륨을 올리면 보청기처럼 사용도 가능하거든요. 이건 애플의 큰 그림일 수도 있겠네요. 이 헤드폰 조절 기능은 아직 아쉽게도 에어팟 시리즈하고 비츠 헤드폰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며 실제로 제가 다른 헤드폰으로 적용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적용되진 않았습니다. 애플의 헤드폰 조절 기능, 이 기능은 갤럭시에서는 이미 S4부터 적용되어 있던 기능이 있습니다. 현재는 음질 최적화라고 표기하는데 어댑티브 사운드라는 기능과 비슷한 기능으로 보입니다. 갤럭시의 음질 최적화 기능은 이렇게 연령별로 설정할 수 있고요. 사운드 최적화하기를 통해 본인의 청력을 테스트한 뒤안 들리는 대역을 보충해서 들려주는 기능입니다. 여기 보시면 전에 음질 최적화 기능을 테스트한 영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기능이 조금 애매하긴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륨만 살짝 올라가서 이게 특정 대역을 강조해서 들려주는 게 맞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iOS 14의 헤드폰 조절 기능은 어떻게 세팅하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헤드폰 조절을 바로 켤 수도 있는데 오디오 설정 사용자화를 먼저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은 소리를 들어보면서 세팅할 수 있습니다. 조용한 장소에서 테스트하라고 나오죠. 여기서 세 번의 테스트를 진행하는데, 만약에 버전 1번, 버전 1만 두번 연속 누르면은 표준 설정이 가장 좋다고 판단하고 완료를 하더라고요. 자, 다시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세 번의 테스트를 진행하는데 결국 첫 번째 테스트는 표준과 균형 있는 톤을 들려주고 두 번째는 1번의 선택과 음역을 들려주고 세 번째는 2번의 선택과 선명도를 들려줍니다. 이렇게 테스트는 마무리합니다. 저는 테스트를 해보니까 확실하게 선명도가 듣기 좋더라고요. 제가 에어팟 프로를 사용하면서 이 고음이 가장 아쉽다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그 부분을 조금 어느 정도 채워주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여기 오디오 튜닝을 보면 균형 있는 톤, 음역, 선명도 이렇게 한글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 음역이 어떤 의미인지 딱 느낌이 오시나요? 제가 보기엔 이거 번역이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음역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의 목소리나 악기가 낼수 있는 소리의 최저음과 최고음의 범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악기에 따라서 음의 대역이 완전히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영어 버전으로 보면은 밸런스드 톤, 보컬 레인지, 브라이트니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컬 레인지는 어떤 의미인지 딱 아시겠죠? 그러면 이 말을 한글로 중역이나 음성 강조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면 더욱더 의미 전달이 확실해질 것 같은데요. 만약에 애플 코리아에서 이거 보시면은 이거 수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베타 버전이잖아요. 그리고 아래에는 약간, 보통, 매우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또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오디오 설정 사용자와에서 바꿔주진 않더라고요. 직접 들어보면서 변경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이 소리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저희가 측정한 데이터를 보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ED27 기본 소리하고 각각의 튜닝 사운드를 비교해본 그래프입니다. 타겟을 적용하지 않은 로우 그래프예요. 그리고 항상 저희가 사용하는 60dB 범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변화량이 생각보다 크진 않죠? 그런데 특이한 것이 1kHz 이하 대역은 전체적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프를 이렇게만 보고 판단하긴 어려우니까 상대 비교를 통해 좀 더 확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의 범위는 플러스 10, 마이너스 10dB로 총 20dB 범위 그래프예요. 그리고 한 칸이 1dB입니다. 보기가 편해졌죠? 이 그래프는 에어팟 프로의 ED27, 즉 헤드폰 조절이 적용되지 않은 기본 특성이 0dB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각각의 사운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자세하게 확인하는 그래프입니다. 1kHz 아래 대역은 마이너스 1dB 내려와 있고 균형 있는 톤은 고음의 레벨이 변화하지 않습니다. 음역, 즉 보컬 레인지는 2에서 3kHz 강조가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선명도는 4kHz하고 10kHz 이상에서 강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아주 작은 변화죠. 제가 지난번에 에어팟 프로 ED27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iOS 14이 업데이트 되고 나서 아, 그 정도를 애플이 바꿨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헤드폰 조절 기능을 테스트해보니까 애플에서 이 작은 변화로도 사운드의 변화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해서 이 정도로 변경을 한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엔 이 세 가지 사운드에서 단계별로 어떻게 소리가 바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균형 있는 톤이에요. 단계별로 전체 대역이 강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음역 그래프예요. 중음역 위주로 증가하는데 고음도 함께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음은 증가하지 않죠? 다음은 선명도 그래프예요. 선명도는 특이하죠? 고음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증가하네요. 1단계에서는 고음이 많이 증가하는데 2, 3단계는 크게 증가하지 않아요. 그리고 3단계에서는 저음역까지 어느 정도 올라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외죠? 다시 음역 그래프를 보면 오히려 음역이 고음도 많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이 2단계, 3단계에 사용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측정한 THD 그래프를 보여드릴게요. 이 그래프는 저희가 측정한 THD 그래프입니다. 일단 헤드폰 조절 기능을 사용하면 저음역에서 THD가 증가합니다.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증가한다는 것은 조금 깨름직하죠? 이 그래프는 음역의 THD 그래프입니다. 역시 단계별로 저음역 THD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음은 선명도 THD 그래프인데 역시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1단계로도 소리의 변화는 충분히 느껴지니까 약간 1단계를 적용하고 사용하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자, 그래프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번 그래프는 지금까지 측정한 변화가 저희가 사용하는 인이어 타겟을 적용하면 어떻게 나오는지 보여드리는 그래프예요. 이렇게 보면 정말 미세한 변화죠? 그럼 이번엔 이 세 가지 사운드가 어떻게 다르게 들리는지 저희가 녹음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iOS 14에 적용된 헤드폰 조절 기능을 직접 측정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이는 것은 아주 작은 변화였어요. 그래도 저는 선명도에서 고음이 살아나서 에어팟 프로로 음악 듣기가 훨씬 좋아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식으로 iOS 14이 나오면 저는 이 헤드폰 조절 기능을 그냥 켜놓고 사용할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애플계 이어폰이나 헤드폰만 적용되는지 그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다른 헤드폰도 적용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급적 약간 1단계만 사용하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어떤 제품이 이 헤드폰 조절 기능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궁금한 제품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가장 많이 달린 댓글의 제품을 선정해서 저희가 추가로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신 여러분이 진짜 찐인 거 아시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